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3쪽이에요. 103쪽에 이제 취득 시기부터 갑시다. 인간은 그래도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잘 먹고 많이 자야 하는데 요즘 봄 돼서 먹기는 잘 먹는 것 같은데 잠을 못 자고 이잠못 잤다고 어제도 얘기하니까 어떤 학원은 그러대요.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 원래 나이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 오늘도 새벽 2시 반까지 일을 하다가 자려고 누웠는데 1시간 정도 또잔것 같아요. 그 잠을 다시 깼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갖고 아휴. 자, 오늘 103쪽 가죠. 자, 103쪽 제목인데 취득식인데 보죠. 이 취득식에는 저희 시험에 나긴 나는데 그다지 복잡하진 않습니다. 내용은 뭐 쉬운데. 그럼 취득식에는 이런 거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언제 취득했냐, 취득한 게 언제 취득했냐, 요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언제 취득했냐가 중요한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뭐 취득 시점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취득세는 뭐 계속 보겠지만, 이제 부동산 취득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쭉 와서 60일 냅니다.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직접 납부해야 돼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항상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자가 개인이건 취득자가 법인이건 똑같아요. 전부 다 60일 내 신고 납부가 돼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분명히 취득은 이때인데 취득을 요날로 잘못 잡았어요. 잘못 잡아서 났다는 열심히 60일 내 신고한다고 해서, 물론 이때 취득했다고 해서 요 기간 내 들어오면 관계없는데 요 기간 정산 기간은 넘겨서 요렇게 신고가 되면 이때는 신고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정확하게 언제 취득을 했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취득하는 방법이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뭐한 가지가 아니고 일체의 모든 취득이었어요. 그 모든 취득은 매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증여도 있고, 건물 신축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 이 취득하는 방법마다 취득으로 보는 이 시점이 다 달라요. 그럼 첫째, 매매였다. 내가 돈 주고 샀대요. 그럼 돈 주고 사면 언제? 그 돈을 다준 때가 취득일 되겠죠. 그래서 잔금을 지급해야 취득이 되고, 둘째, 증여받았습니다. 그럼 얘는 조심할 게 증여받은 때가 아니고 증여 계약했을 때가 취득한 때가 돼요. 셋째, 건물 신축했다. 이건 건물을 다 지어서 이따 보겠지만 승인서 같은 걸 받아야 이때가 취득이에요. 그래서 등등등. 그럼 결국은 취득하는 방법마다마다 취득으로 보는 시점도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건 어떤 취득일 때가 언제가 취득 시기인지 이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자는 거죠. 자, 일단 이제 103쪽에 1번부터 갑니다. 저희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인데, 자,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그럼 유상승계 취득은 뭐냐면, 유상승계는 속된 말로 매매가 된 겁니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항상 나올 단어는 이거예요. 잔금 지급일. 잔금을 완납했을 때가 취득한 때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1번에 보니까 원칙 뭐 잔금 지급일 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 기준에서 뭐 객관적 취득이다라고 돼 있고, 밑에 2번 보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 기준에서 뭐 일반적 취득이라 돼 있는데, 일단 두 개로 구분돼요. 이 매매가 되었을 땐 저희 법은 매매됐을 때이 매매가 첫째 객관적이다. 자, 객관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취득 자체가, 매매 자체가 명확하게 입증된다는 얘기, 입증된다. 그럼 입증된다는 얘기는 민법상 뭐 사기나 강박 이런 거 없이 철저하게 증명되는 취득이에요. 그 어떤 게 있는데 이런 거죠. 첫째는 내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둘째, 외국에서 수입했다. 셋째, 법원에 가서 공매나 경매 방법에서 취득했다. 넷째, 자,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이 확인되었다. 다섯 번째, 법인 장부. 이 법인 장부는 뭐냐면 이제 이건 두 가지예요. 아파트 같은 걸 분양받은 것도 있고, 뭐 회사와 회사, 뭐 현대와 삼성 간의 부동산 매매했다 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 경우가 입증된 취득이라고 봐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수입했다, 공매였다, 판결문이다, 법인 장부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고 국수공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는 무조건 이때가 취득이에요. 언제인데? 잔금은 잔금인데요. 이게
사실상 잔금 지급일래요. 근데 사실상 잔금 지급이 뭐냐? 실제로 잔금이 완납됐을 때가 취득 시점이 돼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볼게요, 한번. 요번에 자, 국가로부터 자, 개인 갑이 땅을 취득합니다. 자, 취득할 때 분명히 매매계약서 쓰겠죠. 그래서 얘가 계약한 날짜가 3월 1일 날 계약을 했고요. 자, 또 계약서에 보니까 잔금 준다고 계약서에 썼어요. 언제? 3월 25일 날 자, 잔금을 주겠다고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잔금을 언제 줄까요? 계약서에 써진 날 이때 잔금을 주겠죠. 주면 이 준날 이때가 취득한 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이 갑이 계약서는 3월 25일인데 아, 난 일찍 주겠다. 그래서 요거보다 일찍 3월 20일 날 줄게. 이때 주면 요때가 취득한 때가 돼요. 또 계약서보다 늦게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3월 29일 날 줬다. 그럼 요때가 취득한 때가 돼요. 그럼 결국은 이 다섯 가지 취득은요. 계약서 날짜에 주건 앞서 주건 늦게 주건 관계 없다. 항상 언제? 내가 실지급한 날 요때가 취득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다섯 개는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 되고 자, 두 번째는 일반적 취득인데요. 일반적 취득은 요 객관적 취득 이외의 겁니다. 그럼 요 다섯 가지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요걸 제외한 나머지 건데 그럼 나머지 건 뭐냐? 보통 이제 개인 간 매매됐다고 보면 돼요. 개인 간의 매매가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개인과 매매되면 어떻게 하냐?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과 매매는 원칙이 언제냐? 이건 원칙이요. 사실상이 아니고 계약상입니다.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해요.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준날, 즉 계약서에 표기된 잔금이래요. 그럼 위에 거하고 반대죠. 아까 위에 거는 언제고 사실상인데 밑에 거는 계약서에 표기된 날로 한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요번에는 A와 자, 갑 간에 즉 개인 대 개인이 부동산 매매했다. 자, 토지를 역시 매매했대요. 그럼 얘네도 계약서 쓰겠죠. 그래서 계약한 날짜가 언제? 뭐 3월 1일 날 계약을 했다. 그다음에 잔금 주겠다고 계약서에도 썼어요. 3월 25일 날 잔금 줄게라고 썼으면 무조건 이 계약서에 표기돼 있는 날 요때가 취득일자가 돼요. 그러면 위에와 같이 얘보다 일찍 줬다 인정 안 합니다. 늦게 줬다 더더욱 인정 안 해요. 무조건 계약서에 표시돼 있는 날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상 잔금인데 근데 예외가 있네요. 그럼 예외는 뭐냐? 예외는 이거예요. 이 계약상 잔금일 요게 자 불분명하다. 즉 이제 개인과 개인이 매매했기 때문에 얘네가 잘 봐봐요. 요때가 이제 요 계약서상 잔금 일자가 매매 시점이면 취득하는 이때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내야 할 거고 나중에 보겠지만 양도 안 내도 뭐 이때부터는 아니겠지만 대략 2개월 내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근데 둘다 취득한 애건 양도한 애건 간에 어차피 낼 세금인데 그럼 뭐라 이거 일찍 내냐? 좀 늦게 내보자. 그럼 늦게 내려면 이 날짜를 바꾸면 돼요. 아니면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매매 당사자가 사용한 게 뭐냐? 날짜를 적지 말자 이거죠. 이걸 안 적으면 개인과 매매일 때 계약상 잔금이 없어요. 없으면 국가가 볼땐 언제가 매매 시점인지 알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국가가 그래? 그래서 만에 하나 이 날짜가 불분명하다. 이게 불분명하면 국가는 강제로 갑니다. 언제부터?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된 날, 60일 경과 된 날을 무조건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없다.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 쭉 와서 언제요? 60일 된 날, 이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경우인데 좀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잔금을 지급하고 60일 경과 되고 이게 지나야만 그 다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게 돼요. 자,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분명히 잔금을 다 주고받아야만 그 이후에 등기가 넘어오는데 어떤 경우는 잔금을 주기도 전에 계약하자마자 곧바로 등기를 넘겨받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등기를 넘겨받으면 저희 법은 무조건
이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60일 경과되기 전에, 요 셋 이전입니다. 그셋 이전에 등기가 되면 저희 법은 등기를 취득일로 해요. 언제요? 그 등기를 취득을 해서 항상 지금부터 타도가 돼요. 항상 원칙보다 그 전에 등기되었다 그러면 타도가 되는 이제 그 등기일로 하게 됩니다. 언제 그 등기일로 한다 이거죠. 자, 교재 볼게요. 자, 103쪽이죠. 자, 1번. 자, 사실상 잔금 지급인데 보죠. 다음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취득으로 보아서 사실상 계약상 잔금이나 관계없이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그래서 밑 박스 보니까, 자, 객관적으로 입증된 취득, 그래서 기업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했다. 니은번, 외국에서 수입했다. 디귿번, 공매나 경매였다. 자, 그 니을번은 조심해야 돼요. 자, 판결문 내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취득인데, 단, 화해, 포기, 인낙, 자백간주의한 것은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사실상 잔금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는? 화해, 포기, 인낙, 자백 이런 건 절대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판결문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희 재판소에서. 근데 그 이제 그 헌법재판관이 아침에 출근할 때뭐 동그란 거 메고 갔죠. 말고 갔다고 하나? 네, 아주 그게 참 유행이었는데. 네, 그 재판관이 나중에 그러죠. 나맨 마지막에 자 지금부터 주문을 선고한다. 해갖고 아무개 뭐 탄핵한다 이렇게 했는데 세법도 마찬가지. 이렇게 판사가 자기의 판결로 인해서 인정된 거는 객관적 취득으로 봐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소송 당사자 간에 뭐 화해가 됐다든가 한쪽이 포기했다 뭐 자백했다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에서 항상 판사가 작성한 거면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가죠. 이제 밑에. 자, 계약상 잔금 지급일 기준에 보죠. 자, 객관적 취득 이외에 거래 및 개인 간입니다. 개인 간 거래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한다. 다만 그 계약상 잔금이 명시되지 않으면 언제예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을 경과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정리되어야 되고. 자, 넘겨볼게요. 예외 갑니다. 자, 예외 보죠. 자, 계약상 잔금 지급일, 혹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 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항상 이렇게 원칙보다 뭐뭐 이전에 등기되었다가 언제입니까? 그 등기 등록일로 해요. 언제? 등기 등록일로 하게 됩니다. 등기 등록일로 하게 됩니다. 자, 되죠? 그래서 항상 매매되면 언제? 잔금일이다. 다만 전에 등기가 언제? 등기일로 한다. 그 다음 밑에 이제 핵심 체크 좀 잠깐 볼게요. 자, 104쪽의 핵심 체크인데, 자,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 취득일부터 60일 내 계약이 해지된 것이 입증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이거 뭐냐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그 계약을 해지하게 된 거예요. 민법상 해지해서 맨 밑에 보면 조문 다지기에 민법 제543조 해지와 해제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일단 해지된 건데 자, 근데 문제는 해지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대요. 근데 이게 그냥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이걸 누가 믿을까요? 그럼 쉬운 말로 저 지난주에 복권 30억 됐어요. 이게 믿어요? 그지? 됐으면 이게 안 쳤겠죠. 됐으면 저는 이미 벌써 필리핀으로 갔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 자 제가 이제 복권 됐다고 하게 되면 뭐 믿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저한테 증거를 제시할 겁니다. 야, 그럼 된거 봐봐, 복권 봐봐. 아니면 실제 복권이 되면 그 농협에 가서 찾아오는데 찾으면 그 수령증을 줘요. 그거 봐봐. 없어. 그거 없으면 믿어 못 믿어 못 믿죠. 그래서 이것도 계약이 해제되면 반드시 이제 보면 밑에 점 보면 화해조서나 인낙조서, 공정증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서 이런 거에 의해서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제되면 취득을 본다 안 본다 보지는 않겠다. 자, 그 정도까지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유상승계 취득이었고요. 자, 우측 페이지 105쪽 갑니다. 두 번째 가죠. 연부취득으로 갑니다. 자, 연부취득은 제가 할부취득하고 좀 유사한데요. 다만 차이점은 할부취득은 대금을 매월 주는 거지만 이 연부취득은 대금을 매년 줘요. 매년. 그래서 매년 지급하는 취득이 연부취득이고 이때
연보취득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그 연부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 돼야 돼요. 2년 이상 연부기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연부취득 되려면 그 취득가격이요. 50만 원이 일단 초과가 돼야 돼요. 반드시 50만 원이 초과돼야 한다. 이런 얘기. 언제가 취득 시점이냐? 원칙부터 와요. 자, 원칙은 이때가 취득이에요. 언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가요. 실제 연부금이 완납되었을 때가 취득일이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똑같아요. 예외는 아까 취득세가 똑같은데, 자,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뭐 했다? 등기했다. 그럼 언제? 이땐 그 등기로 합니다.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된게 언제? 그 등기로 해서 항상 다 똑같아요. 무조건 저희 법은 원칙보다 앞서서 등기되면 다 등기로 하게 된대요. 어떤 경우냐면 얘도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A와 갑 간에 마찬가지 부동산 매매했어요. 그래서 계약한 게 2017년도에 계약했어요. 오늘 얼마짜리인데? 뭐죠? 300억짜리 땅이에요. 이 300억짜리 땅을 이제 한 번에 솔직히 돈 주기 힘들죠. 그래서 얘가 3년 동안 저 돈을 나누어서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100억, 2019년도도 100억, 2020년도 100억. 이렇게 해서 3개 년도 동안 나누어서 주는 조건하에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100억을 주면 요 100억 줬을 때 그때가 취득일로 보는 거죠. 100억만큼. 또 주면 또 취득이 되고, 또 주면 또 취득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줄 때마다마다가 취득이에요. 줄 때마다마다 취득. 그럼 결국은 얘는 그럼 신고 납부 몇번 할까요? 세번 하겠죠. 왜? 줄 때마다 취득이니까. 줄 때마다 취득이니까. 다만 연부금을 주기 전에 일찌감치 뭘 넘겨받았다. 등기를 넘겨받으면 이때는 이 등기한 때가 취득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반 요건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볼게요. 자, 105쪽 갑니다. 연부 취득인데. 자, 연부기간 2년 이상의 원칙. 자, 연부로 취득하면 나오죠. 취득가액 총액이 50만 원이야. 즉, 결국 5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은,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본다. 단 2번 예외.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나 등록했대요. 언제입니까? 그 등기 등록일로 한대요. 그래서 항상 예외. 항상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가 있으면 다 똑같아요.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일로 한다. 보시면 되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무상취득인데요. 첫째는 이제 상속인데, 상속은 제일 쉬워요. 상속은 어이했던 가시면 됩니다. 그죠? 사망한 날.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 합니다. 이 상속 개시일은 사망하신 날, 그날을 보고 얘기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건이 증여예요, 증여. 증여가 조심할 건데요. 증여는요, 원칙이 있고, 마찬가지 예외가 있어요.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증여 받았다. 그럼 언제가 취득이냐 했을 때, 증여 받은 날이 아니고요. 얘는 증여 계약일로 해요. 증여 계약일로 합니다. 계약한 날. 그래서 증여받기로 계약한 때가 취득일이다. 단 예외가 있어요. 마찬가지. 계약하기 그 이전에 뭐 했을까요? 오케이. 등기했겠죠. 등기했다. 또 있어요. 저희 책에 안 써있지만, 요번에 요 계약일이 불분명하다. 계약일이, 자,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둘다 공통점은요, 그 등기일로 합니다. 그 등기일로 하게 돼요. 그 등기일로 하는 이런 예외적 규정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자, 볼게요. 원칙. 자, 무상승계 취득은 그 계약일로 합니다. 당 그리고 상속이나 유증은 언제? 상속 개시일. 유증 언제? 유증 개시일로 하게 돼요. 단 예외. 자, 증여의 경우 계약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했다면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일로 본다. 물론 거기 안 쓰이지만 계약일이 불분명한 것도 똑같아요. 계약일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넘겨볼게요. 이제 네 번째 갑니다. 건물의 건축 갑니다. 이 건물 건축은 필기 안 할게요. 그냥 바로 갈게요. 1번. 자, 일반적 건축인데 이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럼 건물을 다 지면
언제가 취득한 때냐? 요건데, 보셔요. 자,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할 경우는 밑줄 서 있네. 사용 승인서 내준 날. 이게 과거에는요, 명칭이 사용검사 필증이었어요. 그럼 제가 요 동네에다가 이런 건물을 졌다 치면, 서울 같은 여기는 이제 동작구니까 동작구청 건축과에 가서 이 승인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럼 걔네가 와서 이제 이 건축 조사를 다한 다음에 써도 좋다. 그래서 승인서 받으면 그때가 취득한 때가 돼요. 또 그걸 받아와야만 소유권 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얘를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얘는 승인서를 받기 전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는 없어요. 왜 소유권 보전 등기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사용 승인서 받은 때가 취득이고, 다만 괄호 열고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그 임시 사용 승인이 되고, 또 사용 승인서도는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으면 언제입니까?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 하게 돼요. 어쨌든 그것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럼 결론은 승인서 받은 게 먼저냐, 아니면 그 전에 사용한 게 먼저냐예요. 그럼 원래는 승인서를 받고 사용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나는 성격이 급해서 승인서 언제가 나오겠지 해서 일찌감치 사용하면 이제 그 사용한 날이 취득한 날이 돼요. 그래서 건물 건축은 1번에 있는 일반적 건축도 마찬가지고 2번에 있는 도시개발법에도 마찬가지예요. 둘다 사용한 날하고 원칙하고 둘 중에 빠른 날로 갑니다.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자, 도시개발법 등의 건축인데.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요,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할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이건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취득하면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남는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을 취득일로 봐요. 하지만 끝에 그것과 언제? 사실상의 사용된 날중둘 중에 빠른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럼 요번에는 내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면 언제 언제? 사용검사 받은 날 아니,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하고 사실상 사용된 날하고 둘 중에 빠른 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었다. 그럼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과 사실상 사용된 날중 역시 언제 둘 중에 빠른 겁니다. 그럼 건물 건축은 1번이건 2번이건, 아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그냥 세 글자만 기억해. 뭐한 날. 뭔지 몰라도 빠른 날. 그래서 어떤 것 중에 빠른 날? 원칙하고 사용한 거하고 이둘 중에 빠른 거. 원칙과 사용 둘 중에 빠른 날로 할수 있어요. 원칙과 사용 중에서. 저 5번도 마찬가지. 5번 갑시다. 5번은 자, 주택조합의 비조합원형 토지 취득인데, 요것도 이 법조문 안에 법이 두 개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첫째는 이제 보면 자, 주택법인데요.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나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했다. 그럼 끝에 이제 언제입니까? 사용검사 받은 날로예요. 언제요? 사용검사 받은 날로 보고, 또 밑에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했다. 끝에 있죠.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그러면 두 가지예요. 그게 주택법에 의했다. 언제가 되고, 사용검사 받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언제입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로 하게 됩니다. 조심할 건 얘는 빠른 날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사용검사 받은 날, 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로 각각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우측이 6번 갑니다. 자, 지목 변경 등 의제 취득인데, 제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 의제 취득은 늘상 변경이 돼야 돼요. 일단 변경이 돼야 되고, 변경과 동시에 이제 가액이 증가돼야 돼요. 그럼 결론 어느 만큼 과세합니까? 그 증가액만큼 과세를 하는데, 그럼 대체 언제가 변경 시점이냐? 이제 변경된 때를 찾는 건데요. 자, 1번 봐요. 지목 변경이요. 자,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요,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공부사항은 등기부죠. 등기부사항 변경된 날중둘 중에 빠른 걸로 합니다. 다만 그 토지의 지목 변경을 전에 이미 사용했다. 왜 토지는 영원불변 자산이기 때문에 변경이 다 되기 전에 일찌감치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면 이제 그 사실상 사용한 날로 본다 이거죠. 두 번째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차나 기계장비 등의 종류 변경인데 보죠. 차,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 둘 중에 빠른 날로 합니다. 근데 그럼 1번하고 2번이 똑같은데요. 다음 2번에 그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은 토지하고 비교할 때 하나가 없죠. 뭐가? 다만이야가. 즉 변경되기 전에 사용하면 사용일로 한다. 이게 없어요. 근데 왜 없냐면 이게 당연히 없겠죠. 가령 뭐 자동차를 요번에 개조한다고 차 바퀴를 다 빼놨어요. 타이를 다 뺐는데 빼고 나서 야, 나 이거 써야 돼. 그 타이어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갈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그게 없어요. 그래서 땅은 가능하지만 차량 등은 해당이 없다고 하죠. 자, 7번째 갑니다. 자, 매립관측 등에 의한 토지의 원시취득이에요. 하천이나 바다를 메꾼 거죠. 그죠? 그래서 원칙 끝에만 봐요. 언제? 공사준공 인가일로 합니다. 언제요? 공사준공 인가일로 해요. 자, 8번 같은 건 집에 가서 잠안올때 읽어보십시오. 그럼 잠이 아주 잘올 겁니다. 잠안올때 읽어보시면 잠이 아주 잘올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9번 갑니다. 자, 차나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받아 건조한 선박인데 요것도 끝에 가요. 밑에 보면 두째 줄 끝에 자, 실소유자, 즉 소비자가 인도받은 날과 계약상에 잔금 준날중둘 중에 빠른 겁니다. 저도 물론 올해 자동차를 샀는데 차를 샀죠. 그래. 샀는데 별로 안 끌고 댕겨요. 어제 그저께 일요일 날한번 끌고 나갔어요. 일요일 날 주차장에 쭉 있잖아요. 이제 제 차가 딱 한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어갖고 벽이고 이벽 쪽으로 옮겼지 이렇게. 10m 가서 10m 옮겨서 10m 운전한 게 다예요. 그랬더니 이제 딴 분들이 아이고 계속 서 있더니 오늘 하도 타네. 요거 간 거야 10m. 여기다 놓으면 누가 문열때 팍팍 찌니까 한쪽에 가면 안 찍힐 거 아니에요, 옆에가. 여기 한달 동안 탄 키로수입니다. 10m. 자, 누가 나한테 왜 샀냐고, 이렇게 모셔줄 거면. 글쎄 말입니다. 타고 싶어도 타고 댕길 일이 있어야 요즘에 타죠. 뭐 여기 올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지. 뭐 집에 있을 때는 이제 옛날 차인데 똥차 아직 굴러가니까 그거 이용하지. 그 쟤를 타고 댕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참. 그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봐요. 그럼 저는 이제 자동차를 샀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돈 없어. 할부로 샀어, 할부. 몇 개월로 샀을까? 아, 60개월? 아, 60개월로. 그럼 자동차를 현재 인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인도 받은 게 먼저예요? 잔금 준게 먼저예요? 인도, 얘는 잔금 받으면 60개월 뒤가 되니까, 그럼 이제 나는 인도 받은 날을 취득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둘 중에 빠른 것이 된다, 이겁니다. 자, 10번도 역시 잠안올때 읽어보십시오. 잠잘올 거고요. 자, 11번 갑니다. 자, 11번은 저희가 두 개만 볼 거예요. 그 11번에 1번, 희오 취득하고, 그 다음에 4번, 재산분할, 요두 가지만 볼 겁니다. 자, 11번 보죠. 희오 취득인데, 저희가 이 희오 취득은 민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민법에 등기부 시효 취득이 있고 점유에 의한 취득이 있는데 저희가 보는 거는 이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만 배워요.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가끔 길을 가다 보면 길쭉 걷다 보면 빈 공터 같은 게 가끔 있어요. 빈 토지가 가끔 보이는데 근데 저 토지가 보면 상당히 탐이 나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눈여겨보다가 혹시 주인이 없나? 그래서 이제 날도 따뜻하니까 여기다가 호박 같은 걸 심어, 호박을 심어요. 고추도 심고 농작물 막 심어요. 심게 되면 주인이 있으면 뭐라 하겠지, 그죠? 왜 심냐고. 근데 심어놓고 올해 다 따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래 요번 비닐하우스를 쳐보자, 하우스를 쳐서 딸기 농사 진다고. 내 땅도 아닌데 이 정도 했으면 나타나죠 주인이, 그죠? 안 나타나요. 그래? 에이 나 모르겠다. 그냥 집이다 짓자 그럼 아예 집을 줘요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뭐라는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처음에 뭐하고 점유하고 나서
몇년 지나갈 때까지, 20년 지나갈 때까지, 그 누구도 저 토지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유가 없으면, 저 땅은 내땅 돼요, 내 땅. 그럼 저희는 언제, 20년이 지나갔을 때가 취득이에요. 이게 언젠데, 시효 완성일을 합니다. 아, 취득 시효가 완성된 시효 완성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요. 언제? 시효 완성일로 보게 됩니다. 자, 다음 4번 봐요. 제3분할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혼할 때 재산이 분할된 거거든요.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일로 보아요. 그래서 이혼 전에 취득한 때그 등기한 때가 아니고 분할돼서 언제 각각 등기했을 때가 취득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그 정도까지 정리하고 제가 본건 굳이 볼거 없어요. 제가 한번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고, 자, 똑같은 게뭐두 개씩 있나요? 페이지가 중복됐네. 자, 다음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과세 표준으로 가볼게요. 교재가 몇 쪽이냐면은 예, 이제 112쪽 갑니다. 자, 112쪽은 보니까 처음에 어우 되게 났어요. 25회, 26회, 또 작년도까지 다 났죠, 그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 파트는 시험에 잘 내는 이유가 일단 중요해요. 중요도 하고 낼수 있는 패턴이 두 가지예요. 계산 문제도 낼 수가 있고 왜 취득가액을 따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작년도는 다행히도 내용 묻는 거, 즉 최근에는 다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도에 이 문제가 또 나온다면 아마 계산형 문제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잘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내용을 좀 우리도 좀 심도 있게 봐야 돼요. 그럼 저희가 지난주 얘기했죠. 모든 세금은 계산 방법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하고 그럼 뭐가 나온대요? 그렇죠. 산출 세액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과세표준이 뭐였냐면 얘는 요 세금을 계산하고자 할때 반드시 존재하는 기준, 요게 과세 표준이에요. 기준, 과세 표준. 그럼 대체, 그럼 취득세는 대체 뭘 갖고 하냐?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취득세니까. 취득세는 취득했어요.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득한 취득가액이에요. 그럼 이 취득가액을 가지고 세금 계산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취득가액이 뭐냐? 같은 말로 하면 산 가격. 내가 산 가격. 내가 산 금액 가지고 계산되면 돼요. 그런 거죠. 그럼 요번에 값이가 봐요. 값이가 이따만한 건물을 샀어요. 건물. 건물 매매로 샀다. 매매로. 얼마 주고 샀냐? 1억 주고 샀대. 1억 주고. 이중 계약 아니에요. 정상 계약으로 1억이에요. 그럼 취득세 계산해 보면 돼요. 어떻게? 내가 취득한 가격 얼마 곱하기? 1억 곱하기 이따 보겠지만 건물은 매매가 되면 취득세가 4%예요. 취득세가 400만 원. 이게 나왔어요. 400만 원. 이게 답니다. 그래서 내가 취득한 금액 곱하기 세율. 그래서 세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세금을 이제 신고하면 돼요. 이제 신고. 근데 저희가 신고할 때는 얘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취득한 금액이 얼마며 몇 퍼센트며 고로 내가 낼 세금이 얼마다. 이걸 다 신고해야 돼. 다 쪼록 신고가 돼야 돼. 그럼 결국은 내가 산 금액 가지고 계산해서 신고를 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표준 원칙을 뭐라 칭하냐면 원칙을 이렇게 불러요.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다. 이게 같은 말로 하면 얘가 취득가액이에요. 아까 취득가액. 똑같은 말로 하면 산가격. 산 가격. 그래서 얼마에 샀다. 이렇게 항상 원칙은 이 신고가액이 원칙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원칙이 있으면 꼭 있는 게 있어요. 예외인데요. 자, 예외 규정은요.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럼 요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정부가 고시한 금액입니다. 누가 고시해요? 정부가 고시한 최대 금액이 아니고 최소 금액이에요. 최소 금액. 정부가 고시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이 아까 취득 가격, 얘가 보통 일반 매매가인데, 얘를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70에서
90%, 매매가 대비 70에서 90% 정도로 책정한 정부가 고시한 금액을 의미해요. 그럼 정부가 이 금액을 왜 정했냐? 이제 정부는 왜 바쁜데 이렇게 정부는 금액을 고시해갖고 피곤하게 만드냐?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갑이 샀어요. 자, 누가 샀냐? 박정환. 아세요, 누군지? 몰라요? 그럼 모르면 바꿉시다. 박정환이 누군지도 모르는구나. 누군지 몰라요? 축구선수인가? 걔는 안정환인데? 그럼 A 합시다, 그냥 A. 모른다고 하니까. 자, A로부터 갑이 샀어요, 건물을. 사서 이제 쭉 계산해보니까 취득세가 이렇게 400 나왔어요. 근데 A는 팔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판 놈이니까 이제 무슨 세를 내야 돼요? 양도세를 내야 될 거야. 그래서 얘도 양도세 계산 쭉 해보니까 양도세가 500 나온대요, 500이라는 세금이 나와요. 그둘다 이제 곰곰이 이제 깊은 이제 걱정에 빠진 거죠. 야, 매매한 건 좋은데 세금이 너무 크다. 이 세금을 어떻게 좀 우리 낮출 방법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있어요, 이렇게는. 어떻게. 얘를 낮추든가 하면 낮춰지면 세금이 더 적어지겠죠. 근데 요건 낮춰요, 못 낮춰요? 못 낮추죠. 이거 법률로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못 낮춰. 근데 이거는 어차피 자기네가 매매한 금액이니까 재수 좋으면 낮출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둘이 협의를 합니다. 야, 이 금액을 우리 낮춰서 다운 계약을 하자. 얼마? 1,000만 원. 나 하자. 그래, 좋다. 곱하기 4%. 400만 원. 야, 40만 원이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이제 신고를 합니다, 이제. 자, 신고를 했어요, 이제. 신고하면 정부는 쟤네 둘이서 이중 계약한 걸 국가가 알까 모를까? 모르죠. 알 방법이 없어요. 또 이걸 일일이 다 확인이 불가능한 게, 요거 뭐, 정확한 건 아닌데, 하루 평균 이 취득세 신고되는 건수가 전국에 한 60만 건 된대요, 거의. 자동차 포함해서. 그럼 국가가 이걸 일일이 다 조사를 못하니까, 다운 계약을 방지하자. 이걸 일일이 다뭐 쫓아다니면서 잡아다 혼내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국가가, 가이드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넘어가면 무조건 이중 계약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가 정한 게요 가이드 금액이에요. 이게 아까 무슨 가격? 시가 표준액. 정해놓고 이 금액을 넘겨서 신고된 건 무조건 전산에 탁탁 올라옵니다. 입력을 하면. 그래서 얘가 뭐 1억인데 9천이라고 국가가 정해놨다. 그럼 절대 9천을 넘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결정돼야지 내려간 건 인정할 수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때가 시가표준액인데 그럼 언제 사용하냐? 사용하는 때가 있죠. 첫째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요. 두 번째, 신고 가액이 없을 때요. 세 번째, 내가 신고한 그 신고 가격이 정부가 정한 시가 표준액보다 더 작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전부 다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 한다. 그래서 결론, 신고 금액하고 시가표준액하고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써야 되는,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시가표준액이 9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신고한 게 1억이면 1억이 신고 금액이 되는 거고, 자, 시가표준액이 9천인데 내가 신고한 게 1천만 원이다. 그럼 뭐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죠? 그땐 9천만 원 갖고 한다, 이런 얘기죠. 항상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갖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원칙은 무슨 가액이요? 신고 가액이요. 예외는 정부가 고시한 시가 표준액에 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도 맞아갈게요. 세 번째 특례인데, 이 특례 규정은요, 얘는 사실상입니다. 자,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이게 뭐냐면, 요 사실상 취득가격은 실지급액이에요, 실지급액. 내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 갖고 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앞에 있는 신고가격 무시합니다. 또 시가 표준액도 무시합니다.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고 뭔가 사기를 다 무시하고, 내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취득 금액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언젠데 그게? 자, 사실상 취득 가액을 쓰려면 대신 얘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취득이 입증돼야 돼요. 입증? 이거 아까서 본 건데 그죠? 입증된다는 것은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올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 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둘째, 외국에서 수입했다. 셋째, 공매나 경매 방법에서 취득했다. 넷째, 판결문에서 취득했다. 다섯 번째,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이 됐다. 그래서 악플자만 하면 국, 수, 공, 판, 장이에요.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아까 배웠죠? 아까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취득시기 할 때. 그래서 얘는 항상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금액도 무슨 금액? 사실상의 취득금액으로 합니다. 자, 근데 얘는 또 있어요. 나가 또뭐 있냐면 이게 아니고 하나 더. 검증된 취득에서 검증. 그래서 검까지 있다, 검까지. 그럼 똑같은 입증된 취득이어도 취득 시기는 어디까지예요? 국소공판 장까지고 취득 가액은 어디까지입니까? 국소공판 장 검까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개는 항상 무슨 가격? 사실상의 취득 가액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는 건 어디까지 있고요? 국소공판 장까지고 사실상 취득가액은 어디까지예요? 국소공판장, 검까지 여기까지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거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 여섯 개를 뺀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신고가액 아니면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래서 이 여섯 개만 항상 무슨 가액이에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다.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다. 하지만 자, 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입증된 것 같아도 첫째는 그게 무상취득이면 안 돼요. 이게 무상취득이면 잘 생각해봐요. 무상취득은 실제 준 돈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실지급액이 없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부당매매일 때 부당매매는 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빙자해서 이중계약 같은 거한 거죠. 얘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두 개는 절대 사실상 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반 원칙은 무슨 가액이에요? 신고가액. 예외는 무슨 가액? 시가표준액. 단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은 항상 무슨 가격?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대요. 자 볼게요. 자 교재 112쪽입니다. 112쪽에 1번 일반적 취득이에요. 원칙. 자, 취득 당시 신고가액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게 연부취득한 뭐예요? 연부금액이 됩니다. 어쨌든 원칙은 무슨 가액이에요? 신고가액이 원칙입니다. 자, 우측 페이지로 가볼게요. 두 번째 예외, 자, 시가 표준액이에요. 보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허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뭘로 해요? 시가 표준액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1번 신고나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는데 2번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 다 뭘로 해요?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정부가 고시한 금액에 의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항상 원칙이 무슨 가액? 신고가액. 예외는 무슨 가액?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럼 맨 밑에 봐 핵심 체크 갑니다. 그럼 대체 시가 표준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이 시가 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만 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도 정하지만은 뭐 선박, 뭐 자동차, 회원권 전부 다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전부 다 정부가 그 금액을 정해요. 그걸 다 뭐라 합니까? 시가 표준액이라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부동산만 잠깐 얘기할게요. 부동산만. 그럼 요 시가 표준액 요건 써서 줄 겁니다. 자, 시가 표준액은 분명히 정부가 정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자, 부동산만 얘기할게요. 정부는 이 학원 같은 이 건물 금액도 고시하고요. 주택 금액도 매년 고시하고 토지 금액도 정부는 매년 고시해요. 그런데 그럼 정부는 건물 금액을 언제 고시하냐? 매년 1월 초에 고시합니다. 1월 초에. 그럼 이때 정부가 정한 건물값을 뭐라 합니까? 얘하고 명칭이 똑같아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해서 명칭이 동일해요. 자, 주택은 언제 고시하냐? 주택가격은 다음 달 4월 말쯤 되면 전국의 모든 주택 금액이 고시가 됩니다. 그럼 이때 주택은
둘로 구분해. 이게 단독주택이면 정부가 정한 집값을 개별 주택가격이라고 합니다. 개별 주택가격이라고 하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말만 바꾸면 돼요. 공동주택가격이라고 불러요. 자, 땅값은 언제 고시냐? 땅값은 매년 5월마다 고시합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라고 해요. 자, 조심할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건물은 이렇게 건물이고 땅이 있잖아요. 이 건물 금액만 고시합니다. 땅은 땅이니까 뭐로 하고? 개별 공시지가. 그럼 개별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땅도 뭐로 하고? 개별 공시지가고, 건물용 땅도 뭐로 하고? 개별 공시지가예요. 근데 주택은 조심할게. 주택은 건물 금액하고 토지 금액을 합쳐서 곳이에요. 건물과 토지 금액을 합쳐서 곳이에요. 그럼 이게 주택이라면 주택은 이게 단독주택이면 뭐고 간에 토지 건물을 합쳐서 단독주택이면 뭐라 부르고 개별 주택가격. 아파트는 뭐라 부르고 공동주택가격. 그래서 항상 주택은 토지 건물 합쳐서 고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그 115쪽에 가면 나와 있지요. 자, 토지는 개별 공시 지가, 단독주택은요,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한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도 있죠.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해서 공시하는 뭐 공동주택가격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 넘기면 또 건물 금액도 있어요. 자, 건물은 뒤에 가면 2번에 있죠. 자, 건물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점점점인데 이게 뭐냐면 읽어볼게요. 건축물, 과열고 새로 건축해서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의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곱하기 첫 번째 점 곱하기 두 번째 점 곱하기 세 번째 점이에요. 즉 건물 신축가격 곱하기 첫째, 구주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 곱하기 둘째, 잔존가치율 곱하기 셋째, 기타 가감산출을 다 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서 산정한다 라고만 생각하세요. 뭐 시험 날리는 거의 희방하니까. 자, 그 다음에 박스입니다. 큰 2번가 이제 객관적으로 입증된 취득 봐요. 입증된 취득. 자, 입증된 취득. 요건데 볼게요. 다음과 같이 입증된 취득이에요. 단 증여와 기부, 그 밖에 무상 취득 및 특수관계자와의 양도 소득의 부당행위에 따른 취득은 제외합니다. 의 경우는 과세표준을 취득자의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나오죠. 항상 무슨 가액이에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에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에요. 그래서 1번.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했다. 2번. 외국에서 수입했다. 3번. 공매나 경매 방법에 의했다. 4번. 법인 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 우측 페이지 5번.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된 취득이다. 단 밑줄. 판결문은요,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것만을 말합니다. 단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제외한다. 즉,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6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가 제출돼서 뭐예요? 검증된 취득.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개, 6개. 꼭 조심하세요. 그래서 항상 뭐뭐뭐뭐뭐 국수공판장 검은 항상 무슨 가격?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 이렇게 내용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더. 그럼 보통 일반 원칙은 무슨 가액이에요? 신고가액. 예외는 시가표준액. 그다음 국수공판장 검은 무슨 가격?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해서 각각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115쪽의 핵심 체크인데 이것도 크게 좀 체크합니다. 크게 좀 별표할게요. 핵심 체크인데. 자, 이제 제목이 취득가액의 범위인데, 이건 뭔 내용이냐면, 좀뭐 쉬었다 하긴 할 건데, 저기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을 사거나 팔게 되면, 딱 부동산 금액만 있는 게 아니고, 여타 재반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공인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뭐 중개 보수라든가, 또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법무사 비용 같은 이런 비용이 있는데, 그럼 그런 비용을 취득 금액에 집어넣는 것이 맞을까요? 집어넣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포함을 하는 게 좋다, 하지 않는 게 좋다. 내가 부동산 아까 산게 1억인데, 요거 살때 중개사 복비가 뭐 1,000만 원 있었다. 그럼 이 1,000만 원을 집어넣는 게 좋다, 넣지 않는 게 좋다. 왜안 넣는 게 좋아요? 저게 커지면 세금이 많아지겠지, 그죠? 근데 국가 입장은 넣는 게 좋다, 안 넣는 게 좋다.
왜요? 세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충돌이 나는 거죠. 난안 넣고 싶은데 국가는 넣고 싶어요. 그래서 국가가 법을 정했어요. 이건 넣고 이건 넣지 마라. 그래서 밑에 있는 그 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넣을 비용과 넣지 않을 비용을 구분한 건데, 요게 작년도에 저희 시험에 나섰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넣는 비용이 뭐가 있고 넣지 않은 비용이 뭐가 있는지 구분해 볼게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